시정 질문에 나선 부산시의회 이용형 의원은 결국 민간업체에 낙찰된 우암동 옛 부산외대 부지에 대해 공영개발하겠다던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부산의 하나뿐인 대형 동물원도 민간업체의 운영을 맡긴 탓에 결국 제대로 운영하지도 못하고 소송전까지 펼치고 있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관심을 촉구했던 우암동 부산 외대 공영개발 부지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장기 표류 사업인 사직 야구장 재건축 및 삼정 더 파크에 대한 부산시의 향후 계획을 이 의원은 늑장 행정과 안일한 행정으로 장기간 폐류하고 있는 사업을 박 시장 임기 내 해결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이 장기 표류 과제를 12개를 제가 매주 챙기고 있습니다. 직접 챙기고 있고 뭐 말을 앞세울 수는 없지만 지금 그 12개 과제 가운데 상당 부분을 제가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금년 안에 기본적인 방향과 이 해결 방법을 결정을 하겠다. 구경민 의원은 최근 불거진 센터 미지군의 풍산의 이전 대체부지 선정 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순위권에 들어간 17개를 부산시가 17개를 대체부지를 검토해줬다라고 제가 답변을 정도라기보다는 이제 후보지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산에서도 이런지 부르고 이제 시에서도 도시공사에도 이제 이렇게 계략적으로 뭐 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검토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이전 부지에 대해서 한번 지도상에서 구 의원은 센터 미지구 풍산 부지의 땅값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5,600억 원이 넘는다며 기장 대체부지 공시지가 800억 원을 뺀 4,000여억 원의 시세 차익을 풍산이 가져간 것이라며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 13명의 시의원들은 천마터널 공사로 인한 주민 보상 문제와 도시개발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재발 방지책 등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상채 의원은 박형준 시장의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공약 점검을 파고들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